융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융칼세의 울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6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경기도 남양주시 아시죠? 그 경기도 양평 가는 쪽 그 남양주시에 있는 어느 그 작은 그 산골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아주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태안문 앞에서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 그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이른바 국본이라고 그러죠. 그 국본의 그 민중홍 사무총장 그리고 국본 간부들이 그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시는 그 참 그야말로 민초, 그 민초 국민들, 그분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다는 거죠. 네. 강원도 홍천에서 그 고랭지 배추라고 합니까? 그 배추, 고랭지 배추를 한 천여 포기 가져오고 또 무슨 거기 그 강원도에 있는 고춧가루 뭐 또 200m 지하 안반수 그런 것으로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느냐 그랬더니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석방을 촉구하는 그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기 위한 그 자금을 좀 모으고, 말하자면 군자금이죠. 김치를 담아서 팔겠다는 거죠. 그 팔아서 남는 그 이윤으로 그 집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태극기 집회 그 사회를 봤던 그 사회자 손상대 교수, 그 손상대 회장이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하게 2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 양반이 군중을 선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가 나왔다.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참 승복할 수 없는 그 판결. 그 손상대 사회자의 그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 쓰기 위해서 김장을 담겠다는 거죠. 저는 참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 정말 너무나 측은하고 너무나 측은하고 참 이걸 어쩌야 되나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을 올리고 윤창중 관람상 TV를 올리고서 제가 남양주시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한 6시가 넘었어요. 이미 캄캄해진 그 산속에서 정말 그 겨울 추위 속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게 불을, 전기불을 켜놓고서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아, 이건 뭐 감동이라는 그 표현은 너무 부족한 표현이고요.
정말 가슴이 참 찢어지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김장을 담아서 그 김장을 이제 팔아서 그 김치를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그 태극기 집회 그 경비를 보태쓰고 또 사회자 손상대 씨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쓰기 위해서 이 겨울에 그 전날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얼굴이 완전히 그냥 얼어 터졌습니다. 참 뭐라고 제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치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다 잊어가면서 그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 한 30명 한 4, 50명 오셨다가 이제 또 가신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서로 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하룻밤을 자면서 그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아니 이 천포기가 네, 장난이 어마어마하죠. 네, 다행이네요. 바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신다는 예고까지 했습니다. 네, 윤창룡 대표. 심장이라고 특별 방송을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흐느끼고 눈물을 펑펑 쏟고 또 그 국본의 경기도 지부장이라는 분은 그 서 선생님이라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노래까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일면식도 없었던 그 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행복한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다. 라면서 제가 참 위로의 말씀, 뭐 덕담이라 할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윤창중 그 정치학교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참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못하면서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언급이 있을 때에 정말 갑자기 그냥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그야말로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답답해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10월 그 16일 날 추가 영장이 발부됐을 때에 그 법정에서 한 말씀 하시고서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나요? 근 두 달이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이 침묵 모두를 지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입을 떼지 않느냐.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참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눈물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부모가 그런 억울함을 당해서도 그렇게 원통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제 그 김장을 했던 그런 분들 또 많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 또 대한문에 나오시는 분들 또 또 뭐 몇 그 태극기 집회가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침묵을 깨고 정말 그 억울함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입을 떼야 할 때다. 그런 결단을 해야 할 아주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서 쏠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그 국민들, 보수 우파, 태극기,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을 향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과연 어떤 부분이 억울하다. 그래서 법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그 억울함을 담고 있는 그 보따리를 이제 푸시야겠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이다. 그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말 긴히 간곡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손과 입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의해 쓰여진 기록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진실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기록관에 남겨져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기록관에 박근혜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록으로 채워야 한다. 그것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의혹의 산들을 누가 허무르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기억하고 지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수 우파 시민들, 태극기 시민들, 비록 태극기를 들고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직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치적, 그 놀라운 치적을 잊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용기를 갖고
이제는 용기를 갖고 자신을 완전히 추스려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주일에 네 번씩 80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단이 그 대한민국 검찰과 박영수 특검과 그 싸웠죠. 그 싸우면서 결백을 주장했던 그 내용을 유영아 변호사를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패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재인 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기록이 그대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정설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영아 변호사를 포함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빨리 그 변론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서 내놓아야 된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조작하고 부풀리고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내용들을 완전히 박근혜 버전으로 재탄생시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서전 집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이 그야말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따라 지금 정말 이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서울구치소 안에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언젠가는 나가게 된다면 아니면 설령 옥중에 있더라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박근혜 자서전을 내놓겠다. 이것을 이러한 의혹을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필력이 있느냐?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단적인 예가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추가 영장 그 발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 법정 발언 그걸 보세요. 토씨 하나도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문장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수필가로서 활동하면서 몇 권의 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슨 최순실이가 대신 써준 최순실이가 고스트라이터 대신 써준 것으로 대한민국이 참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잔인한 거짓말이죠. 10월 16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법정 진술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명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 안에서 아주 메모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자서전에 대한 구상과 실제적인 글쓰기를 이 감옥 안에서 하루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툴툴 털고서 완전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포함해가지고 20여 년간에 걸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 그러니까 지금 해방 69년 아닙니까? 건국 69년이죠. 건국한 69년 중에 그 20년이면 상당한 기간이죠. 그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겠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책 한 권을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이름이 뭐냐면 윈스턴 처칠의 뜨거운 승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20세기 참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죠.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윈스턴 처칠.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정말 참혹한 정치적 시련기를 겪으신 그런 인물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뜨거운 승리. 참 정치적으로 풍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전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칠이 그 엄청난 오랜 기간, 14년, 15년간의 그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 몰입했던 게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가장 위대한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정말 기록의 힘은요, 참으로 위대합니다. 처칠은 자신이 겪은 1차 세계대전, 그것을 앉아가지고 글로 쓴 거예요. 세계의 위기라는 제목의 책이죠. 그래가지고 195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글을 썼고 또한 그림도 500여 점을 남겼습니다. 500여 점, 물경 500여 점을 그렸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아주 깨알같이 기록해가지고 현대 정치사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처칠은 자신이 남긴 그 글 때문에 또 그림, 자신이 쓴 글과 자신이 그린 그림 때문에 위대한 처칠이 된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처칠처럼 자신의
억울함. 자신이 겪었던 현대 정치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았으면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죄송합니다. 그 뜨거운 승리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 처칠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다. 차, 정말 멋진 이야기죠. 자기 연민에 젖을 시간이나 기운도 없다. 후회나 두려움이 끼어들 여지도 없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게 좀 길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은 자비로워서 아이고 그의 자녀 또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을 내리시지 않는다. 지옥 같은 고통은 인간의 잔혹함이 개입할 때만 나타난다. 두려움은 무가치이다. 두려움은 무가치하다. 모든 것은 잘 풀릴 것이다. 모든 것은 잘 풀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처칠처럼 이제 그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아주 자세하게 고백하길 저는 진실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감옥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히 전해주고 싶은 저의 말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억울함에 의해 질식돼서 역사 속으로 잊혀질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억울한 대접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좀 기침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